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김영구 멘토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어느 정부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? 기아고요. 네, 다시 한 번만요. 기아. 네, 매수가 비중은요? 6,300원이고 10%입니다. 아,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? 아,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. 네. 좀 있는데 네. 배당 받고 한다고 조금 더 사가지고. 아, 배당 보셨구나. 그죠? 네. 배당이 있기 때문에 배당락으로 때문에 금액이 빠졌는데 아까도 현대차하고 얘기한 것처럼 똑같아요. 그러니까 네. 다음 섹터는 내년에 우리가 지금 현대차하고 기아차는 딱 두 가지 아까 얘기했지만 인플레이션 감축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신차 환불금융에 대한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 네. 판매량의 계약자들이 줄고 있거든요. 근데 내년에는 이렇게 차량 단가가 높아져요. 그 특히 전기차 쪽에서 배터리 가격이 네. 올라가서 이제 전기차의 모멘텀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년에는 조금 자동차 쪽도 한번 봐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. 그런 악재들이 다 반영됐어요. 소비가 위축돼가지고 주가에 반영됐고 인플레이션 악재 반영됐고 금리 압제.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나을 수 있어요. 자동차 업종은.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보다 좀 장기적으로 관점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1차 목표가는 7만 원 가지고 대응하시면 돼요. 내년에 조금 더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이 훨씬 뭐 유리한 업종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. 나쁘진 않아요. 지금 더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요? 뭐 떨어져도 금방 레벨업이 될 거예요. 예, 이거 뭐 시장 자체가 밀렸잖아요. 그렇기 네. 때문에 이런 거는 어느 정도까지 빠지냐라고 했을 때는 예, 고점 대비 50%의 저점을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이 자리에요. 그러니까 5만 원, 6만 원 요 사이가 저점을 만들 확률이 많아요. 고점이 10만 원대였거든요. 10만 원짜리에서 이 반의 50%는 40에서 60%의 이 저점을 만드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거든요. 그러면 40에서 60%면 얼마? 5만 원대, 5만 원, 6만 원의 이 사이에서 저점을 만들어서 박스권을 만들 거예요.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는 뭐 팔거나 도망갈 필요 없고 좀 시간을 주고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해 보여요. 네. 네. 그러니까 알겠습니다. 7만 원까지 홀딩 기간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네. 네, 고맙습니다.